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레이디언트 도구가 있는데요. 그레이디언트를 만들고자 하는 시작 지점을 클릭하고 그레이디언트를 적용할 구간만큼 드래그 한 후에 클릭을 놓으면 그레이디언트가 만들어집니다. 색상이 지정한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집니다. 여기 그레이디언트 피커를 클릭하면 다양한 프리셋이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식에 있는 두 개의 프리셋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래에 있는 전경색 배경색과 색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경색을 빨강으로 바꾸어 보죠. 전경색을 변경하니 그레이디언트도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배경색도 변경해 보죠. 배경색도 변경하니 그레이디언트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식에 있는 두 개의 프리셋은 전경색 배경색과 색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단 옵션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그레이디언트 에디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리니어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으로 그레이디언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색을 덧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투명한 영역이 있는 그레이디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끝점에 투명한 영역이 있는 그레이디언트인데요. 계속 그레이디언트를 만들면 레이어의 색이 덧칠해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레이디얼 그레이디언트인데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원형으로 그레이디언트를 만듭니다. 이것은 앵글 그레이디언트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레이디언트를 만듭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 45도,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렉티드 그레이디언트인데요. 시작점의 반대편에 동일한 그레이디언트를 미러링합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그레이디언트인데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레이디언트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0%이면 투명해지고 100%이면 불투명해집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반전시킵니다. 이것을 체크하면 그레이디언트의 밴딩 현상을 감소시켜서 좀 더 매끄러운 그레이디언트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투명도 사용을 온오프합니다. 투명도가 있는 그레이디언트로 확인해 보죠. 체크를 해제하면 그레이디언트의 투명도를 사용할 수 없고 체크하면 투명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디언트 에디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에디터를 엽니다. 여기에서도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솔리드와 노이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솔리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매끄러운 정도를 설정합니다. 여기 그레이디언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컬러 스톱인데요. 클릭하면 아래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레이디언트의 색상과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페서티 스톱인데요. 클릭하면 위쪽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레이디언트의 불투명도와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스톱의 색상을 변경해 보죠. 컬러를 클릭하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는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여 바꿀 수도 있습니다.
컬러 스톱을 클릭 드래그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컬러 미드포인트인데요. 색상이 혼합되는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색상을 바꾸어 보죠. 색상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여기 빈 공간에 클릭하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바꾸어 보죠. 컬러 스톱을 클릭하면 미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미드 포인트를 조정하여 다양한 그레이디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정한 그레이디언트를 확인해 볼게요. 오페서티 스톱을 클릭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해 보죠. 스톱의 오페서티가 변경됩니다. 이쪽도 오페서티를 조절해 보죠. 오페서티 스톱을 추가하려면 빈 영역에 클릭하면 됩니다. 스톱을 삭제하려면 스톱을 선택한 후 밖으로 드래그하거나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오페서티가 적용된 그레이디언트도 만들어 보죠. 투명한 영역이 있는 그레이디언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이즈는 지정한 색상 범위 안에서 임의로 색상을 만드는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거친 정도를 조절합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색상 범위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세 가지 색상 모델이 있는데요. 원하는 모델을 선택한 후 색상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HSB, 즉 색조, 채도, 밝기 모델을 선택해보죠.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색상의 색조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색상의 채도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 색상의 밝기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지정한 색상 범위 안에서 임의로 그레이디언트를 생성합니다. 원하는 그레이디언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레이디언트의 투명도를 추가합니다. 랜덤하게 투명도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채도가 초과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채도가 보정됩니다. 이렇게 작업한 그레이디언트를 프리셋에 등록하려면 여기 New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셋에 등록이 됩니다. 그레이디언트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하고 익스포트를 클릭합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파일명을 적은 후 저장하면 됩니다. 이것은 삭제해 놓겠습니다. 저장한 그레이디언트를 다시 불러와 보죠. 인포트를 클릭하고 폴더 위치를 지정한 후 그레이디언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프리셋 하단에 보면 폴더 안에 그레이디언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디언트 도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전등이 있는데요. 전등이 따뜻한 느낌으로 더 밝게 빛나도록 라이팅 이펙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로 빛을 만들어 보죠. 이쪽은 빛이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전등 중앙에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이쯤에 노란색을 추가해서 빛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쪽은 빛이 더 어두워지므로 주황색으로 지정합니다. 레이디얼 그레이디언트를 선택하고 전등을 중심으로 만듭니다.
빛의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그레이디언트로 마스크합니다.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소프트 라이트로 설정합니다. 자연스럽게 합성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